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그 원어참치라는 데서 샀고요. 그 원어참치 4번을 다섯 개 사는데 요 4번이 참다랑어 제일 좋은 최고급이 아니라 최고급으로만 이렇게 하셨대요. 참치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1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여기 있는 게좀 일단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오늘은 좀 30만 원치니까요. 일단 여기 있는 게 배꼽살이랑 그 머리살 요 밑에 쪽에 있는 게 배꼽이고요. 요 위쪽에 있는 게 아마 머리살일 거예요. 여기 부분은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요렇게 한 접시 챙겨주셨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간단하게 뱃살? 이겁니다. 네, 이렇게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참치 물회인데 이거는 참다랑어가 아니라 눈다랑어래요. 이렇게. 그리고 뭐 옆에 사이드 메뉴로는 간단하게 우리 소풍 가서 많이 먹었던 이런 거. 맛있다 이거. 다슬기랑 다슬기 그리고 요거. 콩 있죠? 이렇게 먹는 거. 요거랑, 그리고 끝에는, 뭐지? 이게 소라 같아요. 소라랑, 미역? 에다마메요? 뭐, 그건 일본말 같은데, 뭐, 우리나라 좋은 말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을 썼으면 좋겠네요. 일단 다 해서 30만 원 정도가 들었는데, 일단 요거 제가 4번 5개를 시켰잖아요. 4번 하나에 55,000원이에요. 그리고 참치 물회가 5,000원, 2만 원이라 총 295,000원이 나왔는데, 이거 물회는 서비스로 주셨어요. 뭐 서비스를 이렇게 2만 원짜리 받은 정도 처음이라 너무 감사하네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 요거 참치 뱃살이 있잖아요. 이게 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1급이래요. 저는 모르는데 이 마블링이 다르다고 하네요. 으아, 더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를 일단 아무것도 찍지 않고 먹겠습니다. 배꼽살, 요게 배꼽 부분일 거예요. 배꼽살을 이렇게 자르셔갖고, 요 부분은 꼬독꼬독할 거예요, 아마. 자, 요 부분이 되게 꼬독꼬독한 부분이거든요. 참치는 지금 부모님은 드리지 않은 게, 지금 주무시고요. 그리고 저희 누나는, 네, 지금 정황상 못 먹습니다. 회를 못 먹는 상태라 배꼽 씹을 때마다 기름이 막 쭉쭉쭉쭉 나와요. 너무 맛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머리살일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머리살은 좀 기름보다는 씹는 식감이 조금 더 꼬독꼬독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식감이 또 다르다. 와, 이제 이거 어떻게 먹지? 라는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깝네요. 참치 되게 많다. 참치가 2층이네요.
하나씩 음미하면서 먹어줘요. 한 개를 음미하나 여러 개를 음미하나 같을 거예요. 모자 안 덮나요? 오늘은 모자를 써야 돼요. 왜냐면은 그런 날이 있잖아요. 다슬기가 아니라 고동이. 아, 그래요? 옛날에 초등학교 앞에서는 다슬기라고 막 해서 파시는 걸 기억을 해서.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무튼 님들이 봐주시는 덕분에 제가 또 이런 것도 시켜 먹을 수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님들. 참치 왜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먹고 싶다.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몰라, 이게 1급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씹는 족족 그냥 기름이 나와요. 그 참치는 요런 김에다가 많이 싸먹거든요. 땡큐 도네이션. 자, 요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간장을 찍을지 참기름을 찍을지 일단은 참기름 먼저 찍을게요. 기름장을 살포시 찍은 다음에 알겠어요. 다음에 간장 먹을게요. 다음에 간장을 또 먹으려면은 또 여러 점을 올려야 되니까. 참치 때깔 봐요. 어우, 너무 이쁘죠? 너 영어 좀할수 있어라고 저분은 번역기를 돌리신 것 같아요.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I can speak English. And you? 늦게 할 텐데.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참치회는 느끼하려고 전 먹거든요. 담백하려고 먹으면 이런 붉은 살 생선이 아니라 뭐 광어나 우럭 뭐 그런 거 먹겠죠. 이번엔 간장을 살짝 찍어서. 님들 간장이에요? 자, 다음은 아까 어떤 분이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이 고추냉이를 기름진 생선 혹은 고기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은 이 고추냉이에 톡 쏘는 맛이 많이 안 나요. 찍어서. 안 뜨거운데 불고기네요. 습관성이네요. 진짜 옛날에 막 습관이 되게 무서운데. 제 습관이, 옛날에 저 이런 습관이 있었어요. 어깨 으쓱거리는 거. 초딩 때. 이게 생 고추냉이인데, 진짜 저, 막 이런 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는 참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왜안 하냐면은, 참치 기름 때문에 입에 코팅이 돼서 그 매운맛이 안 나요. 네, 물에, 지금 물에 좀 빨리 먹으라고 채팅창에 쳐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숟가락이 어디 갔지? 이렇게 물에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물에 육수도 그 미나리 넣었나? 되게 상큼하다. 물에 육수도 그냥 초장이 아니라 따로 내신 것 같아요. 천천히 먹어요. 참치회는 이렇게 한 점씩 음미하면서. 어떻게 먹지, 이렇게? 그리고 좀 진짜 나름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제일 많이 드시는 방법이 김에다가 참치를 올리시고 여기에다 무순 있죠. 이게 생 물을 먹으면 우리가 좀 화한 맛을 느끼잖아요.
그런 화한 느낌 때문에 좀 입이 상큼해지고, 이거를 간장에다가 찍을게요. 아, 양념장 없이도 한 번만 먹어줘요. 그럴까요? 근데 님들 참치 드실 때 소주 드세요, 맥주 드세요, 뭐 양주 드세요, 아니면 뭐 막걸리 드세요. 주량은 그 주종은 어떤 걸로 하시죠? 자, 아무것도 찍지 않고 묻어있는 무슨도 빼고 이렇게. 소주점. 저는 오늘 자린고비주를 마시려고 그래요. 혹시 여기 자린고비주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거는 주울 수가 없어요. 그 요단강을 건넌 느낌이에요. 자린고비주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구나. 자린고비주 보여드릴게요. 변치님 혹시 옷이랑 깔맞춤 했나요? 알아채셨군요. 네, 안 비려요. 진짜 안 비려요. 백김치 좋다. 오늘 자린고비 할 주는 요 북한 평양 소주고요. 자린고비주를 하는 방법은 소주 한번 보고 물에는 왜안 먹나요? 숟가락을 이따가 좀 가지고 올게요. 자린고비주를 마시는 방법은 소주 한번 보고 이거를 기억해서. 아우, 좋네요. 자린고비 막밥 먹는 방법이 굴비 걸어놓고 먹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그냥 소주 한번 보고 먹으면은 괜히 막, 막 알딸딸하니까. 엄마, 벌써 한통다 먹었다. 한 통이 없어졌네요. 와, 너무 맛있다. 근데 저 이것만 먹고, 그저 숟가락만 빨리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백김치 얹고, 고추냉이도 살짝 넣고, 참기름이랑 간장 찍어야 되니까, 간장 하나 얹고, 참기름도 하나 얹고, 올토핑. 미쳤다 진짜. 무슨 마이너 같은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데 무슨보다 참치가 더 많아서 괜찮아요. 그렇게 아이고야. 참치 좋아하신다고 감사합니다. 후원 고맙습니다. 누나 지금 회못 먹지? 회 먹을래? 저희 누나가 지금 회를 먹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몸이. 그래서 누나, 무슨 먹을래? 무슨? 단무지는? 염교는? 염교. 염교 고추냉이는? 어? 에, 저한테 뻑큐나 먹으래요. 근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락교라고 알고 계신데 우리나라 말로는 염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누나가 진짜 회를 못 먹어. 누나 다슬기는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누나, 부르자마자 저한테 손가락을 주네요. 자, 또쌈 싸먹기도 귀찮네요. 이제는 뭐 그냥 집에 갖고 그냥 뭐 자, 많은 분들 물에 찾으시니까 이렇게 요거는 눈다랑을 해요. 참다랑어가 아니라 자, 후원 감사합니다. 네, 뭐 지금 저도 여기서 처음 밝히지만 그 제가 조카가 한 명이 있잖아요. 그 할인이라고. 근데 저희 누나가 이제 다음 달 중순에 둘째 할인이 동생이 나와요. 그래갖고 저희 누나가 회를 못 먹어요. 그래갖고 너무 좋아요. 누나, 누나, 지금 님들이 채팅창에 축하해 주셔서 축하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그냥 욕을 해요. 욕 먹었지 생각해. 한잔 해야 되겠네요. 누나! 네. 일단 한잔 합시다. 네, 이제 뭐 8월 달 중순쯤이면은 제 둘째가 나올 것 같아서, 아, 제 둘째란다. 저희 누나 둘째, 제 둘째 조카가 나올 것 같아서 누나는 못 먹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벤츠님, 누나 어떻게 생겨? 죄송해요. 저도 지금 저희 누나 생긴 걸 살짝 생각했는데 좀 웃겨갖고 웃었어요. 참치 뱃살이랑 염교랑 같이 먹어줘요. 어렵지 않죠. 아, 네, 더울 때 출산하네요.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 지금 저희 누나 축하해주고 계신데 저희 누나는 저한테 뻑큐를 주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님들이 축하해 주신 거를 어떻게 전해드릴 수도 없고 지금 제 상태가 이래요.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염교가 살짝 시큼시큼하고 달달하거든요. 뻑큐는 맛있는데 제일 맛있어요. 전 되게 오래 살것 같아요. 참치물에 연속 3번 먹어줘요. 쓰리 콤보? 아, 힘든데. 5콤보밖에 안 돼요. 옛날에 막 오락실에서 콤보 하면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5콤보 아니에요? 참치물에는, 이거는 이 눈다랑어의 맛보다는 요 육수의 맛인데, 요 육수랑 안에 막뭐 미나리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향이 되게 상큼하고, 깻잎도 들어간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향이 좋은데, 잠시만요.
제가 지금 최고급 참다랑어 앞에서 눈다랑어를 굳이 느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러면 되지. 내가 왜 굳이 이 참다랑어를 두고 굳이 뭐 눈다랑어를 이렇게. 내일 출근이라 다못 보고 가요. 재미지게 보고 갑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첫째 조카가 몇 할인이가 몇 살이지?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누나 욕하지 말고. 죄송해요. 누나가 지금 저랑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와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인이 지금 울어요. 할인이가 울어서 더 열이 받았어요, 누나가. 할인이 못 깨요, 오늘 잠시만요. 누나! 할인이 못 데리고 오지. 아, 좀 전에 우는 소리 들려갖고. 할인이 자요. 자, 여기에다가 좀 깔끔하게 백김치를 살짝 넣어갖고. 바지 뭐냐뇨? 진짜 님들 이거 저 바지 무시하시는 분들 계신데, 님들 한국에서 못 사요, 이거. 뉴욕에서 산 거예요, 이거. 아, 진짜 한잔또 해야 되겠다. 자린고비주. 아, 평양소주 도수가 너무 높아요. 이게 뭐 25도예요. 방에서 모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죠? 그러면 좋으시겠죠. 요즘 참치가 많아요. 아, 누나랑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누나가 잠깐 내려왔어요. 뭐 누나가 지네 집 오는데 뭐. 이거는 중국에 있는 그 옥류관에서 샀어요. 벤치님도 어서 이쁜 이세를 가지세요. 일단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언제 나오든 뭘 어떻게 되든. 골프님 어서와요. 원래 참치 되게 좋아해요. 저 연어, 참치, 뭐 일로 와. 일로 와, 리나. 네, 삼촌 해봐. 일로 와. 네, 삼치다. 아까 누나 축하 되게 많이 해주셨거든? 아, 진짜?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해줄래? 감사합니다. 아, 할인이 울 때가 제일 좋아요, 진짜 막. 더 괴롭히고 싶어. 그리고 지금, 감사함이 다 내려갔잖아요. 다할때 저한테 또, 뻑큐를 먹여서, 촌이 내려갔어요.
잠수정의 엄마뿐이죠. 근데 쟤 할인 이상한 게지 반지 샀다고 막 누나한테 말해서 저한테 화상통화 걸어요, 갑자기. 누나한테 반지 보여주면서 땀돈, 앗돈, 앗돈이라고 하거든요. 앗돈, 앗돈 거렸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하니까 반지 보여주고. 우와. 결국 참치회 시켰네요. 청아 두 병이랑. 근데 자린고비주 드시려고요? 아, 두병 너무 과음하시는데요? 드시기 전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갑자기 경건해졌죠, 제가? 배꼽살이 좀 길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얇게 자르신 거예요. 여기에 저기 배꼽 그흰 부분을 씹을 때마다 누가 펌프질이 나요. 배꼽은 식감이 좀더 꼬독꼬독해요. 꼬독꼬독, 오도독오도독, 꼬독꼬독. 확실히 여기에다 참다마를 넣으니까 아까워요. 요 양념이 되게 강한 편이거든요. 회한 점에 소주 한잔 해줘요. 콜. 자린고비주로 대신할게요. 여기 있는 것들 반찬까지 종류별로 한 번에 야무지게 먹어줘요. 다음에 콜할게요. 이제 MBC까지 진출했네요. 저 JTBC예요. 저 MBC 나갔다 오시고? 아니에요, JTBC예요. 소주 한 잔에 이렇게 참치 한점 먹어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젓가락 머리로 소주 맛을 기억하고. 진짜 쓴거 같네요. 참치는 씹을수록 정말 예술이에요. 아, 뉴스 나갔다고요? 나쁜 거 아니죠? 만약에 나쁜 뉴스였으면 오시자마자 막 예이! 예이! 막 그러실 텐데 아닌가 보네요. 근데 확실히 요즘 그 돌미나리철이랑 그거 넣으신 것 같은데, 백방 넣으셨는데 되게 향긋해요. 고추냉이랑 같이 먹어줘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뭐연 고추냉이 그런 게 아니라 생 고추냉이에요. 이걸 한번 뭐 배꼽살이랑 먹겠습니다. 배꼽 떨어졌지? 여기 있다. 고추냉이랑 배꼽이랑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젓가락이 잘안 집혀요. 너무 들쳐서 죄송해요.
지금 정말로 고추냉이를 많이 넣었는데 안 매워요. 코가 안 찡해요. 떨어뜨리지 마세요. 죄송해요. 생 고추냉이랑 백김치랑 무청을 참치로 한 번에, 아, 같이요? 고추냉이랑 백김치랑 그리고 무청. 무슨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저분은 참치로 싸 먹어달라고 하셨어요. 참치로 싸서. 이렇게 맞죠? 후원 감사합니다. 근데 뭐 요건 대전에 있지만 님들 집뭐 사시는 동네 지역 잘 찾아보시면 참치집 많으실 거예요. 잘 찾아보시고요. 맛있게 드세요. 저도 다음 달 예정일이라 못 먹는데 근데 또 저희 나는 둘째를 낳아도 한동안 못 먹을 거예요. 몰유소유를 하거든요. 저희 누나는 할인 때도 그랬고, 그래서 회또 먹으려고요. 저희 누나가 진짜 몰유소유 딱 할인이 떼자마자 바로 먹은 게 회예요. 그래갖고 좀더 먹으려고요. 이거는 머릿고기. 참치 눈알 되게 궁금하다. 눈알 옆에 있는 살. 지금 식감이 고기 같아요. 참기름통에 회 떨어진 것 같아요. 간장이랑 반띵 해야 되겠다. 이제 머릿고기는 식감 자체가 참치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진짜 고기 같아요, 고기. 다가오는 주말에 물회 먹으려고요. 여름에는 회 같은 거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조심조심 드셔야 돼요. 이렇게 참치 많이 먹으면 느끼할까요? 그쵸. 그래서 저도 많이는 안 먹어요. 참치회 같은 거 먹을 때. 아무래도 붉은 살 생선이 느끼하니까. 그쵸. 이제 오늘이 됐죠. 12시 지났으니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랜선 라이프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김이랑 마요네즈랑 같이 싸 먹어줘요. 김이랑 마요네즈랑요? 김이랑 마요네즈 해서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저분이 참치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저분이 김이랑 마요네즈랑 참치랑 같이 먹어주세요라고 하셨으면은 먹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김이랑 참치만 아 김이랑 마요네즈만 말씀하셔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살이 약간 올랐나 봐요. 네, 예전보다 비하면 살 많이 올랐죠. 김없다. 이제 님들 참치를 30만 원치를 사는데 김이
안 왔을까요?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에다가 마요네즈 얹어서 먹어볼게요. 살 오른 게더 보기 좋네요. 아우, 진짜 제가 살이 더 올라도 보기 좋다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이렇게 드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게 레알 참치만에, 그쵸, 편의점에서 이런 걸 팔아야 돼요. 아, 여기에다가 고추냉이에다가 해야 되구나. 맞아, 고추냉이랑 마요네즈랑 섞으면 맛있거든요. 마요네즈랑 간장이랑 섞어도 맛있고. 초생강 안 먹나요? 아, 이거를 붓으로 썼어야 돼요. 이거를 간장 이렇게 착착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꾸 붓처럼 쓰면은 편하거든요. 한 개씩 먹을 때. 저는 지금 많이 안 그래서. 마요네즈에 고추냉이를 좀 섞고요. 어색이 이렇게 됐네요. 헐. 그냥 이걸 사세요. 고추냉이 마요네즈. 냄비 그냥 이건데요? 굳이 힘들게 왜 제가 그랬을까요? 우와! 이게 참치용이었구나. 우와. 요거는 고추냉이 마요네즈인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되게 비슷하네요. 소주 한잔 해줘요. 거의. 이번에는 물회랑 할게요. 선주, 후안주. 머리로 기억하고. 참치는 어느 부위가 가장 맛있나요? 참치는 역시 캔참치? 이렇게 참치는 기름 많은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아, 네네. 아까부터 무슨 간장에다가 이렇게 절여서 먹어달라고 하신 분들 계신데, 뭐, 전복 장아찌처럼 이러면 무슨 장아찌 되나요? 무슨 장아찌? 자, 그리고 이제 밥을 좀 돌려갖고, 물회에다가 밥을 좀 말게요. 자, 밥 돌리고 여기 물회에다가 말아갖고 단무지? 원어참치 4 곱하기 5가 뭔가요? 원어참치 4가 그 제가 주문을 한 메뉴고요. 55,000원짜리 그거 5개를 일단 주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물회에 밥 마는 거 처음 봐요. 오, 정말요? 오, 예, 제가 처음 보여드리는 거죠. 원래 물회 드시고, 소면 드시고, 마지막 밥까지 이렇게 말아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무튼, 물회에 밥 마는 거 제가 처음 보여드린 게 뿌듯하네요. 무슨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안 싫어해요.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하는? 감사합니다. 어디 정신가요? 저 연일정 교두공파 34대손이에요.
진주냉이랑 마요네즈랑 섞은 거에다가 콕콕콕 찍어서 참치를. 오! 머릿살! 이건 진짜 육고기야. 네, 요거는 평양소주인데 도수가 25도예요. 그리고 500ml나 들어있어요. 뜨거. 벤츠님, 진해시장 투어예요. 볼것 없는 듯 있는 듯 많네요. 저는 모든 시장이 되게 좋아. 뜨거, 예씨. 감사합니다. 소주 왜안 먹냐면은 아깝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먹냐면은 자린고 위주입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티셔츠 이쁘죠? 윌리를 찾아라입니다. 물에 뜨거운 밥을 말아마. 찬밥인데? 물에다 원래 찬밥 말아 먹거든요. 뭔가 하나를 더 갔으니까 이번엔 제대로 먹어야 되겠네요. 술은 안 아껴도 돼요. 저 이거 정말 안 먹을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드시지 않으면은 저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딱히 먹을 일도 없고. 따순 밥 주는 데도 있어요. 제각각이랍니다. 아, 정말요? 소주 나중에 먹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따순 밥을 넣었고요. 아, 요구르트 마시지 마요. 요구르트긴 하지만 술이라고 생각하면 진짜 취해요. 정말 정말. 육회 양념 맛있어요. 아, 물의 양념 취했나 봐 정말. 아, 그리고 참치랑 이거 참기름만 찍어서 먹어달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까 무슨장아찌 있죠? 뭔 맛일까요, 도대체? 무슨장아찌? 어우, 자. 이게 무슨 사이사이에 간장이 쏙쏙쏙 되게 잘 스며들어 있어요. 와, 엄청 짜다. 아, 이거 소라를 아직도 안 먹어봤네요. 앞만 담궈 먹어야 돼요. 아, 무슨 요거 대가리만 이렇게 담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럴 땐 배꼽이죠. 님들, 사람한테는 머리라고 하는데, 사람을 제외한 것들은 말할 때 머리라고 하면은 안 된대요. 그리고 동물도 대가리라고 하잖아요. 생선 대가리. 벤츠 머리. 막 그러잖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정말 짜요. 그리고 요거 머릿살 정말 식감이 되게 정말 좀 미끄덩미끄덩거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사람한테는 또 이라고 하고 치아라고 하고 동물들에게 이빨 뭐 그렇게 하죠. 진짜 요 참치 대가리는 맛도 육고기 맛이다 요. 저 지금 불닭카르보나라에 맥주 마시고 있어요. 참치회 너무나 맛있어 보이네요. 불닭카르보나라 짱 맛있죠. 거기다 요 배꼽 한점딱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을 텐데. 아, 참치회 가운데에다 놔주면 안 되나요? 네. 불편하셨죠? 참치 물회가 아니라 카레처럼 보이네요. 카레는 역시 단무지죠. 건더기가 많이 없는 게 일본식 카레 같네요. 아, 맞아. 카레는 김치였죠. 맞아. 깜빡했네요. 단무지는 짜장밥이었다. 맞아, 맞아. 아, 너무 이쁘다. 여기 흰색 부위 있죠? 여기 씹을 때마다 진짜 기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부분. 아내와 열렬한 시청자입니다. 고맙습니다. 얼른 제가 방송을 끝내야 될 텐데. 그쵸. 그리고 되게 많은 분들이 계속 참기름이랑 먹어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글쎄, 참기름을 좀더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생선에 고추냉이죠. 이것도 맛있어요. 특히 기름진 고기나 이런 생선들은 고추냉이 좋아요. 네, 요거 진짜 술이에요. 나도 대전에서 원어 참치 처음 시켜서 먹는데 벤츠님도 먹고 있네요. 괜찮죠, 여기? 아, 너무 아쉽다. 그리고 오늘은 그좀요 참치를 덜어서 드리지 못한 게 부모님께 다른 것들은 뭐 냉장고에 넣어놔서 보관을 해도 되고 하는데 이런 회 같은 거는 특히 여름같이 요런 때는 보관하는 것보다 바로바로 먹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부모님 드시고 싶다고 하시면 그때 뭐 사드리면 되니까. 오, 진짜 뼈 있다. 진짜 뼈. 이거는 진짜 참치였어요. 막 장난으로 뭐 위조한 그런 참치가 아니라 진짜 참치였습니다. 이제 오해 풀리셨죠? 제가 막저 새끼 참치도 아닌 것 같고 막 참치인 척해서 먹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진짜였죠. 마무리는 김에다가 싸 먹어줘요.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는 김에다가 싸서 올토핑으로 먹죠, 우리. 무슨, 진짜 이거는 요만큼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요만큼만 너무 짰어. 무슨 넣고, 염균은 그냥 먹고, 얹고, 백김치,
그 참치 혹시나 뭐 눈치 안 보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무한리필 같은 데 가서 드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겠죠. 타도 어쩌이 정도면. 올토핑 해갖고 마지막 깔끔하게. 아, 기름 넣고 간장 넣었으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기쁜데 슬퍼요. 너무 맛있어서 기분 좋고 기쁜데 다 먹었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요. 자, 마지막 한잔하고 가죠. 바닥에, 용기 바닥에 있는 건 참치 기름인가요? 네, 참치 기름도 기름이고 참치 그 피라고 해야 되나요? 야쿠 소주 하나 먹죠. 야쿠 소주. 아, 안 돼요. 어린 친구들이 보고 있는데. 아, 진짜 취하는 것 같네요. 이상하게. 아이, 생각이. 이러면 뭐 맛이라도 날까? 자, 아무튼 이렇게 뭐 참치 간단하게 잘 먹어봤는데. 다시 한번 저희 누나 둘째 임신한 거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정말 맛있게, 재밌게 잘 먹었습니다. 그쵸, 참치는 너무 많이 먹으면 느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늦게, 뭐 너무 느끼하게 많이 드시진 말고요. 저처럼 적당히 본인 입맛에 맞게 맛있게 드세요. 아무튼 잘 먹었습니다. 안녕!